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파업 축구를 만나보세요. K리그 2 4라운드 프리뷰 부산 대 부천 프리뷰 파업 축구. 예, 부산입니다. 예, 주중에 청주FC와 난타전 9골 주고받고 6대3 FA컵 승리. 지금 리그에서는 7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2승 1무 무패. 주중 FA컵 춘천시민구단과 승부차기 연장 끝에 승리를 얻었죠. 2022 리그 성적을 보시면 부산은 2무 1패입니다. 지금 최근 뭐 FA컵 승리가 있긴 하지만 리그 안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고 많이 넣고 많이 먹힙니다. 뭐 부산다운 팀 컬러 젊은 선수들이 기회 많이 주고 부천은 단단해졌어요. 이제 골도 제법 잘 넣습니다. 실점은 3경기에서 딱 1점만 주고 있습니다. 단단해졌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리그의 중위권 정도로 평가받으면서 김천도 한번 잡아내고 대전도 잡아내고 뭐 서울 이랜드도 잡아내고 부천도 한번 잡아냈네요. 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말 뭐 꼴찌였습니다. 전후반 다른 팀이긴 했지만 승리를 많이 거두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구단 전력은 둘 다 스쿼드 사이즈 30명, 부산 몸값 총액 113억, 부천 94억, 두 팀 다 용병 3명씩 보유하고 있고 양 팀 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24.0세, 24.8세, 부산 트로피 16개 붙여놓고 부산은 국가대표 1명, U23 이하 레벨로 11명, 부천 국가대표 1명, U23 이하 레벨로 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포커스 박세진, 안준수 선수가 3라운드 베스트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아산에서 넘어온 박세진 선수가 거의 후반 종료 직전에 대전에게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 뭐 안준수 선수도 대전이 슈팅을 꽤 많이 때렸거든요. 예, 잘했습니다. 부천포커스는 부천은 오재혁과 박창준, 은나만이가 3라운드 베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재혁 선수는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선수 아직 19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주 유망한 선수고 박창준 선수는 뭐 작년에 부천 에이스였고 사모엘 지금은 은나만이죠. 전남에서 넘어와서 이제 뭐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작년에 안병준 28개, 뭐 말이 필요 없고 박정인 11개, 이상은 6개입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김진규 선수도 있고 최준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고 유망한 팀, 올해는 성적을 내야 되고 부천은 박창준 14개, 이시연 7개, 한지호 7개지만 공격에서 보강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창준 선수가 외롭지 않겠죠? 강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부산은 안병준, 최준, 김진규, 박정인, 황준호 선수 순으로 출장을 했고 부천은 조현택, 김정호, 한지호, 조수철, 박창준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양팀 다 작년에는 똑같이 3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두 팀 다 이제 FA컵 3라운드에 진출을 했죠. 경기수를 얼마나 늘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디펜스 맨파워는 한 가지 부분 빼고 부천이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부천의 수비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고 황준호 선수가 차단해서 이제 김강산 선수에 앞서면서 한 가지 부분 뭐 당연합니다. 지금 다섯 골을 내주고 있는 게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조금 더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뭐 공수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지금의 기세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예, 안병준 선수 24골, 박창준 13골, 최준 4도움, 조현택 4도움, 그리고 김진규 선수 현역 국대로 2경기 오래 뛰었죠. 그리고 요르만 파나마 국대로 9경기. 예, 안병준 선수가 조현택 선수보다 많이 뛰었고 몸값 역시 안병준 선수가 안양에서 온 부천 닐손 주니어 선수보다 앞서갑니다. 부활을 노래하라. 예, 박종우 선수 뭐 작년도 주장인데 작년에 뭐 6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부상으로 뭐 시즌 다 날렸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3경기 연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젊은 선수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고 호남도 김호남 선수 수원FC 갔다가 포항 갔다가 앞에가 수원FC 뒤에가 두 경기가 포항인데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천 와서 일단 많이 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박세진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박세진 선수는 4개 구단 상대로 4도움. 요르만 아길라르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작년 코스타리카 리그에서 4개 구단 상대로 7골. 예, 골맛 봤으니 한 골도. 예, 박세진 선수 작년에 아산의 뭐 주축이었죠. 34경기에서 2968분 4도움을 기록했고 뭐 지금 주로 우측에서 뛰지만 좌측도 뛸 수 있습니다. 대전전 동점골을 넣고 그 요르만 아길라르 선수 뭐 작년에 크리슬란이 유일한 용병이었는데 일단은 크리슬란도 그랬지만 FA컵에서 데뷔골 넣으면서 이제 K리그2에서도
예, 데뷔골을 노립니다. 2021 시즌 네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대결은 부산이 부천 원정에서 2-0, 결승골은 박정희 선수가 맨오브드 매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제골로 남병준 선수가 맨오브드 매치 1-1 무승부, 세 번째 대결은 0-0, 최철원 선수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무실점 선방쇼를 이끌면서 맨오브드 매치를 차지했습니다. 예,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은 부산 홈에서 부천이 이겼습니다. 박창준 선수, 뭐 부천의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박창준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부산 원정에서 1-0 승리를 따면서, 결론만 얘기하면 1승 2무 1패로 작년 전적은 동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똑같이 3-4-3 대 3-4-3으로 나옵니다. 뭐 부산은 U22 카드 걱정 안하죠. 뭐 강윤구 선수도 있고 최영훈 선수도 있고 선발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에드워즈 선수랑 박종우 선수가 중원 이끌고, 발렌티노스 선수는 주중 FA컵은 나갔지만 리그는 여전히 징계 한 경기 남아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뭐 공격진, 수비진 뭐 나무랄 데가 없고, 특히 최준과 조현택 선수에서 측면 대결이 아주 볼만할 거예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7승 7무 6패로 1전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뭐 최근 3경기에서 마지막 대결에서 부천이 이겼기 때문에 3경기 무패의 기록은 부천이 가지고 있는데요. 팽팽한 지금의 대결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감사합니다. 승부 예측입니다. 부산은 주중 FA컵에서 주전들이 많이 뛰었다. 골을 많이 넣은 점은 역시 사기가 오를 부분이지만 3부 리그 팀에게도 3골을 내준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산이 공격력이 부천에 앞선다고 하지만 부천은 공수 밸런스가 괜찮고 특히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부천이 과연 홈에서 얻어낸 경기력을 원정에서 이어갈지가 가장 큰 포인트.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을 해보겠다. 부천 FC의 승리입니다.